너 비 맞을까 봐 가는 곳까지 내가 데려다 줄게. 너 간자는 걱정하고 있는 나 그 모습을 보며 이게 뭐야? 아이들은 잘 지내려나? 궁금하네. 너처럼 바로 서울 간 애들도 있고 나도 한두 명 빼곤 연락 잘 안 해. 그렇구나. 그땐 계속 볼 줄 알았는데, 그지? 그러게. 같이 계속 봤으면 좋았을 텐데. 아, 너 국수집은? 너희 할아버지 국수 진짜 맛있었는데. 몸이 좀 편찮으셔서 문 닫은 상태야. 내가 다시 열어보려고 준비 중이고. 그럼 혼자 운영하는 거야? 일단은 할아버지가 기운 차리실 때까지만. 바로 당장 내일 열진 못해도 조금씩 늘려가 보려고. 너 멋지다. 되게 큰 결심했네. 할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다. 글쎄, 걱정된다고 구박만 하시는데 뭐. 그래도 속으론 뿌듯해하실 것 같은데? 아, 오픈하면 놀러와. 우리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또 같이 놀면 재밌을 것 같아서. 그래. 그럴게. 나 다 왔어. 이쪽으로 들어가면 바로야. 아, 그래? 어떡해, 이게 다 젖었어. 어떡해. 괜찮아. 말을 하지. 근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정말 좋다. 데려다줘서 고마워. 나 먼저 들어갈게. 어, 이거 쓰고 가. 어, 아니. 나는 후드 있어서 쓰고 가면 돼. 저, 나비야. 여기. 나 연락해도 되지? 어. 얼른 들어가.